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차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좀 퀄리티를 높였습니다. 그 전 자동차보다 좀 퀄이 좀 높아졌죠? 어때요, 여러분 보시기에는? 자, 뒷부분 또 보시고 색깔 바꿨을 때, 네, 색깔 바꿨을 때도 괜찮죠? 그리고 또 다른 거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자유주행을 누르고 운전학원을 누르면은 처음에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아,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시작했었는, 이 화면으로 시작했었는데, 네, 방금처럼 사람이 걸어가서 차 탈 때 자동차의 옆모습을 보여주는 거, 네, 그 기능 넣었죠. 우후! 자, 지금 보시면은 차 뒷면에서 보시는 퀄리티도 좀 높아졌죠? 좀 나아졌죠, 여러분? 괜찮죠? 아, 좋구만! 우와! 차 색깔 좋구만. 네,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렛츠고!